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패턴을 자, 마무리하죠. 그죠? 여기서 하실 때 자, 여기 수평으로 해서 이쪽 양쪽 부분에는 8분의 암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8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을 앞판, 뒷판, 앞쪽도 8분의 암홀. 뒷판은 12분의 암홀 더하기 0.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소매를 그리시게 되면 요거는 좀 애우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애워서 이제 요렇게 숫자를 넣어서 이제 소매에 암홀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그러면 54를 8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얼마 나온 그 숫자를 여기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54를 12로 나눠서 0.5를 더해 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숫자가 나온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 삼각형 수직선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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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선을 찾아주시고 여기서 반을 다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반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는 지금 이렇게 잘 보이도록 펜으로 그리는데 연필로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암홀자죠, 그죠? 암홀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암홀 라인을 깨끗하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소매에 재단선은 지금 그리는 이 곡 부분이겠죠, 그죠? 요렇게. 자, 우리가 처음에 소매 진동둘레를 잰 숫자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찾아서 그려주었어요. 그런데 소매를 완성 소매를 하고 나니 이 암홀 라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쟀던 소매 진동보다도 크겠죠? 보세요. 눈으로 보셔도 이 길이가 기냐, 이 길이가 기냐. 당연히 지금 소매 암홀 라인이 길겠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샤링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한 4cm 정도는 일반적으로 원래 하고자 했던 소매보다는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량만큼을 샤링으로 잡아주시고, 만약에 샤링으로 나는 잡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샤링이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여기에 있는 이 선을 그릴 때 1cm씩 작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또더긴그 분량은 2세를 잡아서 없애주는 겁니다. 2세 잡는 거는 초보자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소매에 퍼프가 있는 그런 소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주름 부분까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소매 굽니다. 소매 구도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디자인 보셔서 알겠지만 주름을 잡아주는데 우리가 소매통을 넓은 소매통을 원했기 때문에 소매통이 넓어요. 그러면 이 스타일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소매 여기 소매 우리가 원하는 소매 길이의 소매 구 쪽에 이렇게 봉긋하게 해서 안 좁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소매통이 지금 소매통이 46이에요. 그러면 나는 소매 구를
나는 소매구죠. 이건 소매구라고 하죠. 소매구를 나는 36으로 할 거예요. 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넓게 36으로 이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36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없애줘야 되겠죠? 5cm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cm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0cm만큼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줄이는 분량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주름을, 그러면 나는 작은 주름을 10cm를 없애야 되는데, 주름을 2cm 주름으로 나는 5개로 잡아서 소매를 봉긋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름의 그 양을 좀더 크게 해서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넓게 해서 10cm를 없애겠다. 그럴 때는 2cm 가지고 5개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중심에서 2cm, 그리고 한 개, 그리고 옆으로 또좀 이동을 해서요. 세 개. 간격은 제가 3cm를 띄우고 2cm 주름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2cm짜리가 5개. 그러면 10cm를 이걸 주름으로 다 잡아버리면 이제 10cm가 없어져서 여기 주름 소매구가 결국 36이나 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소매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 소매구를 나는 31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소매구를 나는 31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46에서 31을 빼면 없어져야 되는 숫자가 15가 없어지게 됩니다. 15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15, 3cm 주름으로 5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주름이 조금 큰 주름으로, 자, 3cm, 그리고 옆으로 이번에는 2cm 가볼까요? 자, 주름은 3cm를 하고, 계산하기 여기도 3cm로 할게요. 자, 요거는 좀 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3cm 가서, 다시 3cm. 또 3cm 가서, 3cm 주름. 3cm 가서, 3cm 주름. 주름, 3cm 주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3 곱하기 5, 15 없어졌죠. 그러면 결국 주름을 계산을 하고 잡고 나면 여기 소매구는 3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봤는데, 요31 정도가 예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주름을 정하시고, 내가 원하는 소매구를 정해서 이렇게 패턴을 그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행 타지 않는 여름 블라우스의 소매 패턴까지 해서 패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번 여름 예쁜 옷 많이 만들어 입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